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637페이지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일단 한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 나오는데, 조금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최근 몇년 동안 두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주택임대차보호법만 내는 것 같으면 조금 바꿔가지고 어떤 법에서 두 문제를 내냐면은, 부동산 실명법에서 두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너무 두 문제를 많이 냈기 때문에, 오래됐기 때문에, 부동산 실명법에서 두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이게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죠. 1차 시험 80번 문제가 되게 되는데, 보통 사례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사례를 가지고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일단 637페이지 신탁행위 명의신탁 뭐 필요성 뭐 그다음에 뭐 638페이지에 종전의 판례 이론 나오고 뭐 있는데, 그러니까 639페이지까지는 뭐 의미 없어요. 그냥 서론 정리 한번 쭉 보시고 보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640페이지부터 이제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일단 그이 명의신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례로 좀 정리할 것이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서 뭐하고 있냐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그 계약,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무효가 되는 이유는 반사회적에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실명법에서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무효인 거예요. 약정은. 그러니까 왜 무효라고요? 반사회적으로 무효인 것이 아니라 강행복귀 위반으로서 무효인 거죠. 또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물권변동 등기도 원칙적으로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항상 그러느냐?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가 있어. 언제냐면 계약 명의신탁이고요. 그 계약 명의신탁이고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서 매도인이 모르고 있다면 선이라면 그 등기가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명의신탁이 다 금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부간의 명의신탁, 그 다음에 종중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그 다음에 종교단체 재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 채무회피나 세금회피와 같은 불법적인 목적이 없다면 부부, 종중,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은 명의신탁이 허용이 되고 유효할 수 있다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경과 규정도 있고 뭐 처벌 규정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그냥 우리는 지금 제가 적어드린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먼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례부터 생각해 보자. 허용되는 거.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명의신탁 약정, 이름을 빌리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요 갑과 을이 부부예요. 부부고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명의신탁 약정도 유효하고 등기도 유효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갑이 을에게 등기해 준, 갑을 우리가 명의 신탁자라고 하고요. 을을 우리가 명의 수탁자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면 등기가 유효하다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 맞으니까 을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갖겠죠. 근데 갑과 을 간의 명의 수탁 약정이 유효하다는 말은 갑이 을에게 진짜 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름만 빌려주기라는 계약이 유효하다는 얘기니까 여전히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럼 누가 소유권이 있는지가 대단히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를 나눕니다. 일단 갑이 을에게 진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 을둘 사이에는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봐요.
그렇지만 을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내대내적 대외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곳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대외적인 을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적법한 소유자니까 이 병은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다만 갑과 을 사이에는 갑에게 여전히 소유권이 있는 것이니까 갑의 입장에서 을이 자신의 부동산을 팔아먹은 것이니까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이게 큰 틀이에요. 다만 병이 이러한 을의 배신행위에 대해서 아는 곳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요 을과 병 간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을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는 예외를 인정하고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중매매했을 때 했죠. 따라서 심화학습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다룰 거예요. 이게 뭐죠? 유효한명의신탁이에요. 자, 근데 교재 이제 이 643페이지죠. 자,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전형 명의신탁, 양자간 명의신탁입니다. 똑같아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이거 헷갈리시면 조심히 잘 구별하셔야 돼요. 갑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갑을이가 명의 신탁자라고 하고 을병이 수탁자라고 하죠. 자, 부부다, 종종 재산이다 또는 종교 단체 재산이라는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갑과 을간의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고 을의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신탁자인 갑에게 여전히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효한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는 갑의 거, 대외적으로는 을 거리잖아요. 근데 무효인 경우 원칙은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니까 신탁자인 갑에게 여전히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결론은 똑같아요.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아는 곳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을과 병 간의 매매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요. 가장 전형적인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꼭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서 3자간 명의신탁 또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보자고요. 갑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은 우리가 뭐죠? 매도인이라고 하겠죠? 근데 갑이 자기 앞으로 좀 이름 등기해놓을 게 껄끄러워서 을과 만나서 네 이름 좀 빌리자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매도인에서 명의수탁자로 이렇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세 명이 했다 그래서 3자간 명의신탁 아니면 갑이 빠지고 을에게 직접 등기된다 그래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하고요. 물론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병 매도인에게 아직도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지금 누가 소유권이 있는지가 이 사례들의 핵심인 겁니다. 자,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니까 병에게 뭐가 있는 거죠? 아직도 소유권이 있는 거고요. 따라서 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 상태죠. 물론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정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라면 그 제3자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건 똑같아요. 적극 가담은 반사회적 무효고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갑이 을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과 을근의 약정이 무효니까. 여기서 유효한 것이 있는데 이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뭐한 거죠? 유효하다는 거죠. 따라서 갑은 병과 매매 계약을 했고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요?
채권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지만 병을 대의해서 병을 통해서 말소시킨 후 이전 등기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뭐죠? 3자가 명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겨보시게 되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500, 645페이지에 계약 명의신탁이 나오죠. 자, 이런 겁니다. 갑이 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사고 싶어요. 근데 직접 나서기가 어려워가지고 을과 만나가지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네가 직접 사라라고 위임을 했고요. 그 위임에 따라서 위임을 하고 매매 대금을 을에게 지급을 한 거죠. 그래서 을이 그 위임에 따라서 수탁자인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명의 수탁자인 을이 직접 계약까지 한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해요. 자, 일단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죠? 법에도 금지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요 등기가 무효냐? 원칙적으로 등기도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다만 매도인이 선이라면 매도인이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면 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수탁자인 을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 법의 태도고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누가 소유자인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자, 유효한 명의신탁은 대내적으로는 갑고, 대외적으로는 누구꺼예요? 을꺼. 그죠? 양자간 명의신탁은 신탁자, 갑고. 삼자간 명의신탁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있죠? 그 다음에 계약 명의신탁의 매도인이 선인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이 있다. 소유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꼭 정리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자, 갑이 을에게 직접 소유권 자체를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을이 적법하게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위임하면서 지급한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만은, 갑이을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계약명의신탁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 사례에서 병에서 을로 넘어가게 된 것이 매매가 아니라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는 매도인이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을의 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다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경매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하는 게 아니죠. 법원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매할 경우에는 그 채무자 매도인이 명의상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야. 따라서 계약 명의신탁이 경매에 대해서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매도인이 선이든 악이든 따지 없이 등기 명의인인 수탁자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실명법도 끝난 거예요. 사례 몇 개죠? 총네 가지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651페이지 보시면 집합건물법이 나오고 있죠. 자, 651페이지 보시면 뭐 일물 일권주의 예외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뭐 예외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아니라는 분도 있으니까 뭐큰 의미는 없어요. 이분 아마 공시법 시간에 중요한 논점이 있으니까 아마 자세히 공부하게 될것 같고 민법은 뭐 의미 없어요. 자, 우리는 이제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 652페이지부터 이제 보자 말이죠. 자, 먼저 이제 개념을 잡으면 돼요. 자, 여기서 집합건물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뭘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아파트. 자, 한 동의 건물을 여러 사람이
나눠서 소유하고 있으면 그 우리가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고요.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전유 부분이라고 해요. 자, 전유 부분, 구분 소유권의 객체인 전유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 소유 의사 내지는 행위가 있다면, 그것만으로 전유 부분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합 건물이 성립하기 위해서 등기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집합 건물이 성립하기 위해서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실질적으로 그 건물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 소유 의사 내지는 행위가 있다면 아직 등기 등록이 안 됐더라도 집합 건물이 성립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뭘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까요? 신축 건물이죠. 그러니까 신축 건물도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건축주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집합 건물도 등기래야 집합권을 성립하고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공용 부분이라고 하고요. 요 공용 부분은 교재 보시면은 뭐 규약상 공용 부분, 구조상 공용 부분 나눠놨는데 뭐 그거는 뭐 집합 건물 아니 공시법에서 중요할지 모르겠어요. 말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조적으로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처럼 당연히 구조적으로 공동으로 쓰는 부분을 우리가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놀이터, 노인정, 관리사무소 같이 원래는 전유 부분이지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지만 공용으로 쓰기란 부분을 우리가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해요. 근데 수업에서 중요한 것은 요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은 뭐가 있냐면 일체성이 있어요. 근데 이 일체성이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적이다. 절대적 일체성. 다시 말하면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과 따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없고요. 또 분리해서 양도할 수도 없고 분리해서 담보 설정할 수도 없는 거죠. 절대적으로. 따라서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분리 처분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절대적 일체성을 갖습니다. 자, 나머지 교재 좀 볼게요. 자, 654페이지 오시면 공용 부분의 법률 관계 1. 귀속 구분 소유자의 공유다. 공유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지분이 있겠죠? 니은번. 그 지분은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고요. 물론 달리 정할 수는 있겠죠. 다만 일반 공유와 달리 미음번 분할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번 공용 부분의 사용 변경 관리가 나오는데 사용은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공용 부분은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되고요. 공용 부분의 관리는 관리단 집회 통상의 집회 결의로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용 부분에 대한 변경이에요. 이게 최근에 뭐죠? 개정을 했거든요. 일단 교재 이게 중요해. 별표는 꼭 기억해야 돼. 최근에 개정된 부분이니까. 자, 공용 부분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 과거에 4분의 3이었는데 이제는 3분의 2.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요. 개정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B번. 이러한 공용 부분의 변경으로 인해서 특별히 이해관계를 미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C번. 만약 이러한 공용 부분의 변경이 대지 소유권, 사용권이나 대지 소유권의 변동을 일으킨다면 그때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출제가 대단히 높아요. 최근에 개정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요. 공용 부분의 변경 몇 분의 몇입니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해관계 있는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고, 다만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서 대지 소유권이나 대지 사용권의 범위의 변동을 초래한다면 그때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656페이지 오시면 대지 및 대지 사용권이 나오죠. 자, 이 구분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사용권을 우리가 대지 사용권 또는 등기가 되어 있다면 대지권이라고 해요. 대지권. 근데 뭐이 부분에서는 대지권, 대지사용권 구별하지 않아요. 그냥 기억하시면 돼. 근데 이것도 뭐 규약상, 그러니까 건물의 밑바닥 땅, 이걸 우리가 법정 대지라고 하고, 밑바닥 땅이 아닌 나머지 화단, 놀이터, 주차장 이런 거를 규약상 대지라고 하는데 의미 없어요. 근데 여기서 잊지 말 것은 이 대지권과 전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일체성이 있어요. 근데 이 일체성이 원칙적 일체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용 부분은 일체성이 절대적이니까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전혀 동의가 있더라도 분리 처분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요 대지 사용권과 전유 부분은 원칙적 일체성이니까 예외가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대지 사용권, 대지권은 일체성이 있으므로 구분 소유권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규약에 특별히 분리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규정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그다음 657페이지 담보 책임 부분이 나오는데 담보 책임의 부분은 이게 좀 지엽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정이 되고 나서는 좀 나왔어요. 좀또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 일단 필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중간에 존속 기간 10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지만 그냥 원칙 온 10년이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법상 매도의 담보 책임에서 물건의 하자는 6개월이잖아요. 안 달라붙을 6개월. 근데 집합 건물은 10년이다. 6개월이 아니라 10년이고. 그러면 10년을 계산할 기사일은 어떻게 되느냐? 전유 부분은 인도하는 날,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이고, 공용 부분은 사용 승인일 또는 사용 검사일로부터 10년이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돼.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구분 소유자 등의 권리와 의무에 가지고 권리,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659페이지 의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러한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동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주거용 전유물을 용도에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아파트 베란다를 터가지고 거실을 높이려고 하는데, 그 아파트가 구조적으로 베란다를 터가지고 거실을 넓히게 되면 위험해요. 공동의 이익에 반해요. 그런 걸 하려고 해요. 뭐, 어떻게 할 것이냐? 1.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이러한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맨 밑에 줄에 나오는데 구분 소유자 개별적으로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인 또는 집행유예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 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아니면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용금지 청구죠. 그러니까 아파트인데 사용하지 말라는 거 강제로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법익 침해가 크기 때문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요. 아니면 법원에다가 경매해달라고 경명명령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것도 법의 침해가 크기 때문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거죠. 의결적으로 수면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662페이지 오시면 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가 나오잖아요. 요 집합건물법에 대해 점유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세입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사람이 세입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원래의 집주인에게 돌려주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원래의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라 또는 지금 점유자에게 돌려주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인도 청구잖아요. 이것도 강제로 쫓아내는 것이니까 이것도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662페이지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관리단이 나와요.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보통 아파트 하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공부하는 이 관리단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구분 소유자로를 구성을 해서 모이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의 모임이에요. 쉽게 말하면 집주인의 모임입니다. 구분 소유자. 그러니까 우리가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권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도 다 선거할 수 있잖아, 아파트는. 그러니까 그거는 다 입주민을, 입주자, 소유자든 세입자든 입주자를 중심으로 한 단체라면 이 관리는 집주인의 모임, 구분 소유자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파트는 없는데 다 있어요. 왜냐하면 구분 소유자가 두 명만 넘으면 그 구분 소유자를 가지고 당연히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회의 같은 거할 필요 없어. 그냥 구분 소유 관계가 승립하게 되면 요 관리단이라는 것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지역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다음 하단에 보시면 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요 관리위원회는 뭐냐면 그 구분 소유자의 대표인 관리인을 감독하기 위한 기관인데 요 관리단은 반드시 두게 되지만 관리위원회는 둘수 있어요. 안둘 수도 있고 뭐할 수도 둘수 있다라는 걸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663페이지 매뉴에 나와 있는데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 소유자에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보시기 바라고 근데 하단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관리인이 나오죠. 구분 소유자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의 대표로 우리가 관리인이라고 하는데 자 밑에 네 번째 줄에 예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 선임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 소유자인 대표가 관리인데, 집주인의 대표가 관리인인데, 관리인이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세입자도 될수 있다는 것은 약간 모순되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니까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 왜 그렇게 해놨는지는 심학습할 때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입니다. 일단,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관리단 집회에 참석해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구분 소유자 집주인이 되고, 점유자 세입자는 의결권 행사할 수 없고, 단순히 의견만 진술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분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점유하는 자라면, 관리인을 선출하기 위한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세입자는 관리단 집회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의견만 진술할 수 있어요. 다만,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집회에서는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임시관리라는 제도가 최근에 또 신설됐는데 만약에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임시관리인을 선임하게 된다는 거. 언제 임시관리인을 선임한다고요? 관리인이 없을 때 선임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의 모임, 이거 우리가 관리단 집회라고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 관리단 집회가 있고요. 아니면 필요할 때 소집하게 되는 임시 관리단 집회가 있습니다. 일단 임시 관리단 집회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이 소집하게 되고, 다만 구분 소유자가 5분의 1 이상의 찬성, 의결 정족수 중요합니다.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임시 관리단 집회를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자, 소집 절차죠. 소집 통지를 합니다. 언제까지요? 소집일자부터 일주일 전까지는 소집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합니까? 구분 소유자에게. 그런데 구분 소유자 여러 명이에요. 그 아파트 공유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소집 통지하느냐?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 구분 소유자, 의결권 행사하기로 한 공유자 한 사람에게만 소집 통지하면 되고요. 만약 그 사람들이 누가 의결권 행사할지를 결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나 한 사람에게 하면 됩니다. 만약 이런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자 한다면 넘기셔서 맨 위에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동의했으면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결의입니다. 결의 사항인데 이거 잊지 마세요. 소집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집 통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결의를 했다면 그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결권 평등하지 않습니다. 지분의 비율, 다른 말로 하면 전유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의결권이 정해지고요. 네번 의결 방법은 원칙적으로 참석해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67페이지 나와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규약입니다. 규약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잊지 마세요. 667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죠? 규약을 설정할 때도, 변경할 때도, 폐지할 때도 4분의 3입니다. 이거 하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신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재건축이 나옵니다. 일단 재건축에 대해서는 의결 정족수죠.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게 처음에 나오는데 그 교재 내용이 좀 난해하잖아요. 간단히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재건축을 결의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5분의 4 이상이라는 말이 뭐냐? 전체 주민의 5분의 4냐? 아마 여러분 공법 시간에는 이게 전체 주민의 의결 정족수하고 각 동부의 의견을 따로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냥 5분의 4라 되어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각 건물별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다. 다시 말하면 각 동별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고요. 그러면 반대자가 5분의 1 미만이라면 재건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반대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참여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하게 됩니다. 근데 이 최고는 처음이자 마지막 우리 민법에 나오는 유일한 서면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민법은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다 이랬잖아요. 근데 재건축 반대자에 대한 최고는 뭐로 해야 돼요? 서면으로 해야 되고요. 이런 최고를 받았다면 이 반대자는 2월 내 참여 여부에 대해서 결정해야 된다, 확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확답을 안 한다면 그때는 참여를 거절한 것으로 확정이 되고요. 이런 최고 절차에 따라서 참여를 거절하는 사람을 불참여한 사람이 확정이 되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시가로 매도를 청구하고 그 매수를 해가지고 재건축을 하면 된다까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 671페이지 복구예요. 그러니까 고치는 거죠. 만약에 건물 가격이 2분의 1 이하라면 그때는 통상 집행유예를 복구하면 돼요. 근데 건물 가격이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복구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교재는 분쟁 조정위원회가 나오는데 읽어볼 필요도 없다. 실무전은 그냥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가 끝났고요.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심학습이죠. 그래서 이게 참 보면 민법은 양이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의가 너무 늘어졌죠. 그래서 심학습의 개념이 뭔가요? 더 깊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하려면은 기본 이론 강의보다 시간이 더 길어야 깊이 하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기본 이론 강의에서 제가 여러분께 정리해 전해드렸던 내용은 간단하게 짧게 전달해드리고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그 외에 이제 판례 및 아니면 사례니 이런 것들은 심화학습에서 좀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 이론 강의가 제일 중요한 강의니까 반복해서 수업을 공부하시기 바라고, 심화학습에서 꼭 다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모두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